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어, 마침 다음 가수 소개로 또 연결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다음 준비되어 있는 가수도 효자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이거든요. 네.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벌써 환호성이 들리는데요. 여러분, 박서진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아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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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렇게 자리가 차지다 못해 이렇게 그늘까지. 아이고 잘 보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즘 꽃값도 비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세상에. 첫 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조금씩 사랑해주시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진아야 라는 곡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큰 소리로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사랑 이제는 마음대로 기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너무 설치네 진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랑 주시면 더더욱 뜰 곡이라 생각하는데요. 한 곡 더 할까요? 그럴 줄 알고 한 곡 더 가져왔어요. 진아야 다음으로 열심히 밀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구치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손이 다쳐가지고 그 수술을 한 달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이제 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장구를 못 치는 게 너무 한이 되고 있어. 받은 돈은 있는데 표정이요? 집에서 밥 먹고 있겠지 뭐. 사촌. 에? 오빠 만난 거야? 나도 걔 오빠 안 하고 싶어. 내가 선택만 할 수 있었으면. 나도 이쁘고 날씬하고 가장 애교 많은 동생의 오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동생 귀여워요? 고마워요. 이쁘게 봐주셨어.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시니까 저는 이쁘게 안 봐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다음으로 열심히 밀고 있는 곡이 있는데요. 노래 제목이 헛살았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시면 더더욱 잘 될 곡이라 생각하거든요. 헛살았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홍사야 말하고 한 사람 왜 맞췄을까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거기서 거기지만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거기서 거기지만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마지막 곡은 아쉬우니까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곡이 남의 그대로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 들려 박수 쳐주시고 앉으려서 엉덩이만 시룩시룩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Let's go!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아아아
진짜 한국이야. 박서진 씨의 무대였습니다.